그걸 배우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. 이거 나쁜 의미죠? 그쵸? 뭐 내가 했더니 막 복수한다는 얘기잖아요. 칭찬도 그래요.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. 그럼 오히려 더 큰 칭찬이 돌아오는데 아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요. 선배면 항상 밥을 사요. 항상 밥을 삽니다. 후배는 계속 얻어먹기만 합니다. 그런데 후배가 하루 날 잡아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사잖아요. 그 다음에 더 비싼 걸 사줍니다. 이런 원리가 있어요. 근데 이 몰라가지고 계속 얻어먹기만 해요. 얻어먹기만 합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그 KBS 프로인데 이경규 씨가 나와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그 남자의 그 자격에서 굉장히 많은 그 중에서 그 누군가가 술을 한번 샀대요. 3년 전에. 아직까지도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술을 산다 그러더라고요.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. 강박관님이 자꾸 줘야 된다 그러는데 한 번만 딱 받으면 완전히 반해버리죠.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용돈을 계속 줬더니 아이가 그걸 모아가지고 엄마 선물을 샀어. 그 다음 어떻게 돼요? 용돈 달라 그러면? 잘 주죠.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받기만 하지 말고 잘 주자. 그래서 칭찬과 선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. 이 선물이라는 게 꼭 비쌀 필요는 없어요. 내 정성이 들어간 선물 하는 거예요.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하는 거예요. 편지 하나 딱 넣는다든가 이렇게 선물을 할 때.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할 때 이렇게 선물들도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. 영업할 때도 어떻습니까? 뭔가 선물을 먼저 주면 여러분 마음이 막 열리죠?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버릇을 들이세요. 그런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자꾸 주다 버릇하면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. 나눔도 마찬가지예요. 봉사활동을 어머님들이 다니시면 아이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. 자, 세 번째.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. 칭찬은 다 좋은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칭찬 잘못하시잖아요. 오히려 안 한 말 못하고 더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우리 아이를 나쁜 곳으로 더 인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무심결에 이런 칭찬을 해요. 능력 칭찬을 하거나 노력 칭찬을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걸까요? 어떤 게 나쁜 걸까요? 잘 감이 안 오시죠? 능력 칭찬은 나쁜 겁니다. 노력 칭찬은 좋은 겁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. 100명의 아이에게 문제를 풀게 해요. 근데 이렇게 합니다. 넌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니? 어쩌면 똑똑하니? 어쩌면 이렇게 잘하니? 라고 칭찬을 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주는데 쉬워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와 어렵지만 노력할 수 있는 문제 두 개를 줬습니다. 뭘 풀까요, 이 아이가? 쉬운 문제 풉니다. 왜?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, 애들은. 그러니까 선생님 실망할까 봐 쉬운 문제만 풀어요. 90%가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. 다른 집단의 100명에게는요. 야, 너 어쩌면 그렇게 꾸준하게 푸니? 야,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. 어려운 문제인데도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줍니다. 어렵지만 도전할 수 있는 문제, 쉬워서 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문제. 어떤 걸 선택할까요? 도전한 문제 선택하죠. 당연하죠. 왜? 내가 쉬운 문제를 선택하면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.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? 공부를? 자, 능력 칭찬받은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뭘 원해요? 성적만 추구하는 아이가 되고요. 능력,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게 돼요. 결국에는 막판에는 이 아이가 이깁니다. 성적만 좋은 아이들은요, 성적이 떨어지면 슬럼프에 빠져요. 회복이 안 됩니다. 왜? 성적으로만 칭찬을 받았는데 이젠 더 이상 칭찬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.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주체적이지 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칭찬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칭찬하는 겁니다. 자,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어요. 1등을 했어요. 1등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, 너 몰라서 틀린 게 없구나. 그러니까 알면서도 실수한 문제들 있잖아요. 그런 문제가 없구나. 그게 넌 칭찬할 거야. 다음에 모르는 거 틀린 건 괜찮아. 네가 아는 문제 다 맞히고 아는 문제를 실수를 안 했구나 라고 칭찬한다는 아이가 다음에 100점을 못 맞더라도 부담이 덜 되겠죠. 엄마 나 이거 진짜 몰라서 틀렸어. 그럼 됐어. 실수 안 했으니까. 괜찮아. 95점 맞아도 90점 맞아도 너 모르고 알면서 틀린 거 있어? 없어. 그럼 됐어. 잘했어. 이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. 저희 딸의 얘기입니다. 저희 딸애가 얼마 전에 다섯 과목에서 네 개를 100점을 받아봤어요. 하나만 96점인 거예요. 애가 올백을 못 맞았다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. 안 그랬다고 그랬어요. 올백 맞으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니.
올백은 나중에 6학년 졸업할 때 한번 마셔. 하지만 맞지 마. 하지만 너 실수가 없지. 내가 그거로 축하하는 거야. 너 1등에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해서 아빠는 널 축하해 주는 거야. 그때 얘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나하나 들어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.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. 그럼 그 아이도 커서 제대로 된 칭찬을 하겠죠. 자, 칭찬하다면 그래서 보다는 칭찬보다는 그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줘라. 격려를. 그 아이에게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? 눈에 띄게 인사를 하자. 들어주면 말로 받는다. 수시로 좀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.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노력을 칭찬하고 능력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해줘라.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. 우리가 아부의 기술을 배웠고 칭찬을 배웠는데요. 만약에 지구상이 멸망을 하고 만약에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칭찬을 못해.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하시겠습니까? 누구한테? 신랑? 아이? 아닙니다. 예, 맞습니다. 나!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.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.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대화를 잘 나눠야 됩니다. 나와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남과의 대화가 안 돼요.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칭찬을 못해요. 내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. 성공한 사람 보세요. 남 칭찬 잘하죠. 자기를 만족해서 그래요. 우선 남을 먼저 칭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.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. 그러면 자신있게 고개가 숙여집니다. 그리고요, 아이를 보실 때 아이가 나 같지 않다고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 주세요. 솔직히.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키워주세요. 그러면 아이도 느낍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.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요. 칭찬을 주세요. 어떻게? 오바해서.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. 응?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요. 가끔씩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표현을 하세요.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. 솔직히 그 맛에서 하는 거잖아요. 저도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? 제가 1,360억 팔았어요. 1년에. 그리고 1시간에 52억도 팔아봤어요.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.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어필했습니다.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다면 기업체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죠. 영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쟤를 불러주잖아요. 그래서 때로는 나를 자랑하세요. 사사기 중심은 나죠.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바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성공을 부르는 아부의 기술, 예, 실전편 오늘 잘 들었습니다. 네.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궁금한 게 이 네. 눈에 띄게 인사한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바로 이 교수님의 그 삶에서 묻어나온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다 맞습니다. 맞나요? 예, 예 맞습니다. 실제로 그런 데에서 직접 겪으시고 예. 또 방법을 터득하신 건가요? 예. 예. 그래서 제 딸이 꼭 저를 닮았어요. 네. 그래서 친구가 참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좀 탈인데 그래서 좀 딸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저희 딸이 저렇게 바르게 잘 자라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. 네. 이 아부의 기술을 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나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네. 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튀는 게 아닌가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네. 들기도 하거든요. 네,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. 한국 사람들은 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.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.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많이 주세요. 먼저 베푸는 사람한테는요, 뭐라고 못합니다. 내가 먼저 주는데요. 뭘 받으면요, 그 다음에 얘기를 못해요. 그러니까 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주시면 눈에 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튀는 것보다는 눈에 띄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꼭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